지난 4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1단지 앞 정문에서 안쪽을 들여다보자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6배 크기인 LCD 팔라인 건물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날 LCD 팔라인 입구에는 초대형 트레일러 6대가 100m 가까이 일렬로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평택항에서 퀀텀닷 디스플레이 설비를 가득 싣고 곧바로 팔라인으로 달려온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위 장비들은 하나같이 청색 가림막으로 꽁꽁 포장해 외부에선 어떤 장비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장비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팔라인이 퀀텀닷 라인으로 교체 공사가 한창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중국 업체에 밀려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LCD 사업을 접고 대신 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중국 수저우 LCD 공장을 중국 CCOT에 1조 3천억 원을 받고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국내외 공장을 막론하고 LCD 생산 라인의 전면 개조 작업이 벌어진 셈입니다. 현장 관계자는 한창 바쁠 때는 대형 트럭 10대가 한꺼번에 들어온 적도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퀀텀닷 설비 공사가 늦춰지거나 하진 않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 L8라인으로 불리는 LCD 8라인 일부를 철거하고 곧바로 7월부터는 대대적인 퀀텀닷 디스플레이 장비 반입에 나섰습니다. 퀀텀닷 디스플레이 전환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하루 5천여 명.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처럼 퀀텀닷 디스플레이 장비 입고를 서두르는 것은 내년 상반기 양산 계획에 한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내년 상반기에 이곳에서 4K 65형 TV 기준 100만 대의 패널이 첫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 캠퍼스 퀀텀닷 교체 공사에 있어 코로나19 방역 못지않게 보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일 퀀텀닷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들이 자칫 중국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산 캠퍼스는 차량과 인원 진출입은 물론 캠퍼스 내부 촬영도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통 보안은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 자부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LCD는 중국에 내줬지만 퀀텀닷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략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퀀텀닷을 앞세워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인데 얼마나 빨리 안착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중국도 조만간 탈 LCD를 본격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중국 최대 TV 제조사 TCL 자회사인 CSOT는 올 초부터 일본 J-OLED와 손잡고 잉크젯 프린팅 OLED 연구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광저우 8.5세대 OLED 생산 라인이 내년 중에 착공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퀀텀닷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점찍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중국 경쟁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년에 퀀텀닷 생산 라인을 조기 안착시키고 고객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아산 캠퍼스 1, 2단지에서 또다시 1조 원이 넘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